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으시던데. 섬이요? 펜섬. 미국 출신이시라고. 미국 출신. 네. 무시무시라고 저희 마음을 조지고 부셔가지고. 감사합니다. 기분이 확 좋아지네. 아 진짜요? 동안은 유지하시는 기적이. 동안? 그거는 저 잘 모르겠는데요. 근데 뭐 타고난 게 가장 계속 무대에 서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이열컨? 이열컨이라고 토란의 고영배님이 만들어주신. 아 뭔지 알 것 같아. 제가 제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어요. 이원섭 얼굴이 컨텐츠다. 네. 진짜 역시 조시구시. 오빠 공연 보면서 받고 싶었던 이벤트 같은 걸 몇 가지 뽑아왔어요. 네. 펼칠까요? 뭐지? 오른쪽 코트 속에서 잠시 손 녹여보기? 이게 뭐예요? 그 브릿지 부르실 때 내 코트. 네. 제 손이 아니고. 아니 여보세요, 그건 아니죠. 둘 다 줘보세요. 실현 가능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게. 양쪽 코트 속에서 잠시 손 녹여보기. 이게 뭐예요 진짜. 오른쪽. 그럼 이거 왼쪽이겠네. 보나마나 이거 왼쪽이잖아. 그럼 봐. 그럼 저는 로맨틱. 로맨틱? 네. 불을 꺼줄래 네 눈 내 눈빛이 널 비추게. 노골적으로 나왔어. 네, 재밌었습니다. 사진 가득 인터뷰여가지고. 아 그렇구나. 네. 네. 사진을 가득 채워봤죠. 데이브레이크 이원성님은 왜 발군인가요? 이렇게 써봤거든요. 네. 잘생기고 노래 잘하셔서 발군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발군은 발군의 기량을 보여준다 뭐 그런 의미의 발군이기도 하고, 제가 로키를 되게 좋아해요. 로키의 풀네임이 이제 로키 발보아거든요. 이 발보아라는 이 어감도 너무 좋고, 또 발이라는 게 저희 신체의 가장 맨 밑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, 작지만 되게 지탱해진 두 개의 발이잖아요. 발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고, 제가 발군의 보컬, 발군의 기량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어떤 바램으로 닉네임을 만들었었고. 다 갖고 계세요. 또 별명 있으시잖아요. 이구역의 소비 요정이라고. 항상 사고 있다. 항상 구매하고 계신다는. 네.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물건이 혹시 있으신가요? 제가 이어폰을 사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. 또 사고 싶은 이어폰이 생겼어요. 옷은 어쩔 수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무대에 자주 서기도 하고, 신발도 어제 몇 개 좀 샀고. 아 제가 왜냐면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잖아요. 그러면 뭐 색깔별로 좀 있기도 하고, 약간의 뭐 프린팅이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, 이걸 내가 지금 못 사면 다시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막 엄습해요.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제가 가져가야 될 것 같다. 이어폰 얘기가 나와서. 네. 사실 저희끼리의 최애 영상이 있어요. 차이판 영상. 반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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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반짝일 줄 몰랐어요. 거의 상에 있는 줄? 공연이 없는 날에 원성님의 투데이를 알려주세요. 레오 산책, 운동도 조금 하고, 잠도 많이 자고, 쇼핑도 많이 하고, 소비 여정이니까 못 들었던 음악들도 좀 듣고,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, 친구들을 만나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, 쇼핑을 하기도 하고. 네, 007 친구들 많이 만나요. 근데 요즘에 이제 만나면은 이제 각자의 공연들이 있을 때는 그 공연 얘기를 좀 많이 하고, 저는 원래 이제 EPL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. 뒤늦게 이제 정열이가 EPL에 빠져들었어요. 각자 응원하는 팀이 좀 달라서 서로를 약간 디스하기도 하고, 그럼 진심으로 화를 내거든요. 스토버리그 OST 부르셨잖아요. 네네. 야구 야구를 어렸을 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, 리틀 야구 막 하면서 제 좌완 투수였거든요.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깨를 너무 혹사를 많이 시켰던 거예요. 그래서 야구계를 좀 떠났었어요. 굉장히 희귀한 투수가 될 수도 있어요. 팔도 길고 어깨 힘도 좋고
손목 힘도 좋아서 허브나 슬라이더를 거의 뭐 용처럼 막 뱀처럼 막 이렇게 확인 못 하신다고요? 조용해요. 옛날에 나 알던 사람 다 조용해. 친구들 노래 중에 아 이건 멜로디였으면 싶다 하는 노래가 혹시 있으실까요? 저는 우주 EP 노래 중에 함께 있자라는 노래 있거든요. 와 진짜 좋아요. 제가 불러보니까 이건 제 노래였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. 아 진작에 뺏어왔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. 우리 이대로 어디 가지 말고 함께 있자. 푸프 타고 막 처음 시작하고 이런 얘기들 네. 경험담에서 나오시는 경험담도 있겠죠. 지금 뭐 사랑을 시작하면 안 되니까.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기억들이나 추억들이나 다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곡을 만들거나 가사를 쓸 때 아무도 제 옆에 못 있게 해요. 그때의 저로 갑자기 확! 이건 저만 아는 거잖아요. 너무 창피해요. 막 이러면서 막 쓰거든요. 혼자 갑자기 그때의 저로 돌아가서 막 이러면서 그 기분이 막 진짜처럼 느껴지면서 쓰면 제가 봐도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가사나 노래가 나오는 것 같고 무덤덤하게 쓰면 꼭 버리게 되더라고요.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노래도 굉장히 많잖아요. 곡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제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돌아보면 뭐 항상 해피해피하고 막 기분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.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고 그럴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?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? 힘을 얻을까? 혹은 조금이라도 좀 쉬어갈 수 있을까? 그렇게 몇 번의 검열이라면 검열이고 제 나름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 같아요. 2020년 미칠 예정이다. 미치겠다. 작년 말쯤부터 뭔가 새로운 마음이 좀 더 생겼어요. 그게 돌아보면 고마움에 대한 우리가 되게 멀리 왔네? 근데 여기까지 누가 뒤에서 이렇게 쭉 밀어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 나를 계속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와 이거 되게 상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구나. 그래서 한순간도 허투루 내가 그분들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열정적으로 무대에 서야겠구나 소중하고 고마운 순간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미쳐보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원성님 개인적으로는 올해 꼭 이거 하나 이루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?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고마운 마음, 뜨거운 마음 이게 에너지를 잃지 않고 올해 혹은 내년, 내후년까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뭐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이 좀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. 모든 게 체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목이 좀 길어진 것 같지 않나요? 지금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세 교정 제가 이러고 있었죠 또 아씨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어깨를 내리고 목을 빼고 배 집어넣고 저희가 투데이라고 이제 우리 팬분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. 오늘이든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오늘이 너무 소중하고 하루하루 오늘들을 잘 채워나가면 많은 추억들을 빼곡하게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디 가지 말고 함께 있자. 남의 노래를 내가 저희 인터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인터뷰 내내 너무 즐거웠고 정말 저희 팬분들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편안하고 재밌게 인터뷰했던 것 같습니다. 2020년도 데이브레이크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느 때보다도 에너지 넘치게 멋진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릴게요. 자주 만나요.
고맙습니다. 안녕.